어린아스 안녕하세요, 이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카시오 지샵 인터뷰어를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콜라보 디자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요? 저희 응원봉이 특이한 게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딱 있는데 짜잔. 그 응원봉을 표현한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취향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 제품으로 어떻게 패션과 매치하면 좋을까? 저는 저희 스타일처럼 스트릿하고 스포티하게 좀 캐주얼하게 매치를 하면 좀 더 힙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플하게 입었을 때 밋밋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포인트로 딱 차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콜라보 모델을 착용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운동하러 갈 때나 산책하러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걷다가 이렇게 편하게 시계보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세 가지 컬러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베이지. 누구나 차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뭔가 얘 이것도 나 너무 마음에 들고. 스켈톤? 스켈톤도 너무 예뻐서 고민이. 나는 그래도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 예쁜 거. 채령이는? 나는 내가 차고 있는 화이트. 약간 우리 응원봉 같지 않아? 맞아. 그래서 난 조금 더 끌리나 봐. 나 화이트. 실제로 카시오 디자인에 우리가 참여를 했잖아. 그 소감은? 일단 이런 기회를 준 미찌랑 카시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미찌가 보고 꼭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그룹 이름이 들어간 지샥 시계가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콜라보 모델을 착용해본 소감은? 확실히 이렇게 차면은 포인트가 되잖아, 지샥 시계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 내가 개성이 생긴 것 같고 멋있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 여기 있지 로고가 박혀있으니까 항상 함께하는 느낌? 그래서 미찌들도 이걸 차면 우리랑 항상 함께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도 있지와 지샥 콜라보 제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있지였습니다.